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염색하는 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죠. 정치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항상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그 염색하는 것들이 방송 보도에 나오는 거는, 그건 당연히 정치인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출격 준비, 무엇을 위해 출격 준비를 하냐? 첫째, 이제 이재명의 존재감, 더불어민주당에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이재명 후보님의 존재감. 이번 지선에 본인의 등판 여부도 달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 유세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지원 유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등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정치판을 돌아가고, 어떤 분들이 요즘 여러분들 제명인의 마을, 제가 좀 글을 봤더니 제 안티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열린 사과충들. 지난 2020년 총선 과정에서 열린 사과충들이 거기 제명인의 마을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 걔네들은 그냥 늘 사과하라, 김어준, 개청수 사과하라 그런 애들이에요. 거기서 또 난장판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걔네들은 저는 신경 안 써요. 열린 사과충 애들, 걔네들이 또 거기 제명인의 마을에 들어가 갖고 거기서 또 싸우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인가? 그 분탕너들 예전부터 그러고 다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뭐 걸러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언제 합당이 언제 됐는데 아직도 그지랄 떨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정치 이렇게 뉴스를 안 보다가 이렇게 한번 쫙 봤어요. 뉴스를 쫙 봤더니 모든 게 지금 한동훈이가 도배가 돼. 이상하지 않아? 저것들이 한동훈 임명은 분명히 누가 봐도 거부감이 들잖아. 한동훈 임명은 어떻게 보면 코드 인사고, 측근 인사고, 근데 이상하게 언론에서 그걸 달아주더라고. 그렇잖아요? 이거 원래 지네가 숨기고 싶으면 언론이 안 달아주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분명히 거부감이고, 코드 인사고, 측근 인사다라는 건 누가 봐도 부정적인 영향인데, 아니 칭찬이건 뭐건, 이게 뭐가 있냐면 한동훈보다 더한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노리는 거, 한동훈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고 한동훈은 공격을 우리가 당연히 할 거지만 딴 장관 후보자들을 다 낙마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에 의해서 정호영이도 가려져 있고 딴 장관 후보자들이, 딴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싹 가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총대를 맨 거야. 내가 딱 보니까 다 쓰레기들이야, 내가 보면. 다 쓰레기들인데, 한동훈이가 하나 딱 나오는 순간, 모든 언론은 한동훈이에 집중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들이 검증을 안 한다는 거죠. 원희룡, 정호영. 그쵸? 엄청난 비리, 문제들이 산적한 쓰레기 새끼들이 지금 대통령 후보에 나와 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왜 한동훈이를 저렇게 빨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저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모든 언론 포털 기사들이 한동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이 한동훈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처럼 그 이면에는 가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딴 놈들이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비판을 하고 저 새끼 나쁜 놈이라 그래도 그냥 한동훈에 쏠리는 거거든. 그럼 걔네들은 무사히 그냥 통과해갖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동훈이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놈이고, 이런 놈들은 어떻게 검사가 어떤 월급으로 그 수많은 재산을 취득했고, 응?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길래 타워 팰리스에 살수 있고, 제가 보면 한동훈 이면에 가려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호영이가 지금 정호영 맞나요? 정호영이가 어디 지금 장관 후보자죠? 정호영.
경북대 의자에 두 자냐 편입이요. 응, 정호영. 야, 어디 복지부? 이거 아빠 찬스잖아. 그쵸? 조민 선생의 그 어떤 그 이력서 스펙 그거 하나로 저렇게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개국본에서 다음 주에 정호영 고발할 겁니다. 이거 고발을 해놔야지, 정호영이를 고발을 해야지 검찰이 수사를 하나하나 보고 반드시 자녀 기록부 그 입시 학적부 다 띄울 수 있고, 그래서 정호영이 이거 반드시 고발할 겁니다. 이거를 고발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도 저들이 사준모 법세는 이놈들이 고발을 해갖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그 수사에 의해서 별건에 별건으로 수사를 다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개국본이 이번에 할 일은 국무위원들의 의혹을 전부 고발할 거예요. 원희룡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 사건들 저희 개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가 합심을 해서 모든 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고발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경찰이 수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청문회만 우리가 지켜볼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청문회만 지켜볼 일이 아니고 민생경제연구소와 개국본이 전부 의혹만 나오는 순간 다 고발할 거예요. 그래서 정호영이는 일 봤다고, 아빠 찬스. 저희가 다음 주에 고발장 다 꾸며갖고, 이거 고발 안 해놓으면 수사 안 하잖아. 그리고 장관하면 뭐 할 거야? 안 그래요? 고발 안 하면 수사 안 하잖아. 다 고발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들을 다 고발을 해놔야지 수사를 하고, 그래서 저런 쓰레기들이 함부로 국무위원이나 이쪽에 그러니까 응시 자체는 못하겠지 앞으로. 응? 그래서 이거는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개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가 엄청난 고발을 많이 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이번에 윤석열이가 임명하는 사람들 다 저희가 의혹 제기되는 거 껌껌이에 대해서 다 고발할 거다. 내일부터 우리 개국본 직원들은 24시간 일할 준비들 하시고 도시락 3개 싸우시고, 저희 그렇게 할 거예요. 똑같이 해줄 거예요. 오늘 첫째 중요한 포인트, 한동훈이가 이상하게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 저들은 가리고 싶은 사람인데 한동훈이를 방패삼아 병풍삼아 더 다른 나쁜 놈들을 숨기기 위한 전략이다. 우리가 한동훈이 외에도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 철저히 현미경으로 검증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혹들은 철저하게 고발할 것이다. 알겠죠? 이렇게 저희 개국본이 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